반짝반짝 환영합니다. 사파리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가 먹을 음식은 떡라면 쇠고기 들깨탕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 나는 샐러드로 위보호를 먼저 해볼 거야. 라면 먹는데 위보호 해야 해? 에버랜드 밥 진짜 맛있어요. 에버랜드 알바생이 한 2,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많은 양을 만들면서도 엄청 맛있다니까요. 솔직히 여기가 살만 찌는 것 같아. 여러분, 제가 진짜 티타맘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동물원 뽕 뽑는 법 알려드릴까요? 궁금하면 끝까지 보세요. 알겠죠? 뭐야? 중간중간 말할 거예요. 일단 지금 한 개 맛보기로 한 개 알려줘야지. 일단 에버랜드에 오면 동물원은 필수 코스입니다. 네, 이제부터 뽕 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밥부터 먹고 알려드릴게요. 차근차근 먹겠습니다. 맛있어? 이거 쓰니까 언니 목소리가 잘 안 들려. 들려? 뭐라고? 오늘 이거 촬영한다고 커플로 맞춰 쓰고 나왔어요. 동물원을 뽕 뽑고 싶으면 사파리 월드 먼저 오세요. 왜냐? 우리가 있으니까. 이유가 좀 허접해. 일단은 에버랜드 전체 어트랙션 포함해서 수제비 있어. 나 얘기해도 돼? 말해. 포함해서 제일 오랫동안 타는 게 사파리 월드거든요. 15분 동안 관람하는 거니까 완전 꿀잼이에요. 꿀잼. 꼭 타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잘 안 타더라고요. 티 익스프레스만 어딘지만 묻고 사파리 월드는 안 타던데. 꼭 타세요 여러분. 타남 이번 영상 진짜 웃기지 않아요? 뺨 때리는 거? 저 한 개 더 빠짐없이 다 봤어요. 아 이거 진짜 편집 누가 하는 거예요? 완전 편집 잘하는 거 같은데. 우리 것도 편집 이쁘게 해주세요. 아, 나 근데 조금 덥거든. 볶고 먹겠습니다. 사이드 메뉴. 이거 여러분 뭔 느낌인지 알죠? 이거 이면수 구이. 유튜브의 시작은 이 손가리기. 싹. 그리고 두 번째 뽕 뽑는 방법. 동물원에는 손님들이 잘 모르는 퍼포먼스 같은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, 토토와 물개성과 슈퍼버드를 찾아서. 이 두 개가 진짜 꿀잼인데 왜 안 보는지 이해가 안 가요. 하루에 네 번밖에 안 하거든요. 물개 몇 시죠? 물개 1시, 2시, 3시, 4시인데 갈로로 이거 좀 쳐주세요. 계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2월 8일 기준 1시, 2시, 3시, 맞아. 4시입니다. 여러분 이거 두 개 보면 에버랜드 뽕 뽑는 거 인정? 인정. 재밌습니다. 특히 슈퍼버드를 찾아서 들어가면 앵무새들이 말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. 아니 근데 진짜 재밌는데 손님들이 안 보잖아. 좀 봤으면 좋겠어. 재밌는 곳 좀. 뽕 좀 뽑아 가시라고요. 밥 많은 양 가져올 걸. 에버랜드 동물원 뽕 뽑는 법 그 두 가지가 단가요? 아니요. 마지막 세 번째. 다 먹고 말씀해 드릴게요. 세 번째는 애니멀톡이라는 게 있어요. 애니멀톡. 오. 이거는 뭐냐? 하루에 두 번밖에 없는데 갈로를 고쳐 주세요. 2월 8일. 2월 8일 기준. 하루에 두 번밖에 없는데 이건 뭐냐? 사육사분들이 나와서 동물한테 먹이 주고 뭐 설명해 주고 이러는 건데 이게 또 하나의 꿀잼이라니까요. 붕어빵 먹어요. 또 이모님들이 많이 달라가면 진짜 많이 줘요. 미니 붕어빵입니다. 저희 무전기 끼고 이래요. 깐 그거 참 TMI네요. 깐지 인정? 죄송합니다. 그리고 여기 우리 에버밥은 이렇게 디저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저번에 젤리도 나온 적 있고 쿠키도 나온 적 있고 순대가 제일 좋았습니다. 순대도 나온 적 있고. 진짜 미쳤다 아니에요? 왜 이렇게 뭐, 밥을 잘 붙이지? 뭐야 줄 줄이랑 요플레 이런 것도 나와요. 오늘의 후식은 붕어빵. 맛있나요? 좀 맛탱입니다. 이런 말도 잘리겠지만 좀 맛탱입니다. 응? 한 뚝배기 하실래예? 저희 이제 일하러 가야 돼서 좀 빨리 씹을게요. 네, 잘 먹었습니다.
하나, 둘, 셋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